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6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주일 대예배를 통해서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7계명까지 증거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신지요? 내가 정녕 십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으며 영적으로 온전한 안식일을 지킨다, 결코 살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는지요? 만약 그 영적인 의미들을 배우지 못했다면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도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스스로는 지킨다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은 십계명 중 제8계명으로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에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양식 삼으심으로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나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계명만은 지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육적인 의미의 도적질입니다. 즉 내 것이 아닌 것을 빼앗거나 몰래 취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러한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라도 잘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고 너는 도적이다 하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매우 불쾌하고 억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도적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도적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죄를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 속에서 별 생각 없이 남의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갖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가깝고 허물없는 사이니까, 혹은 값싸고 사소한 물건이니까 굳이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지요. 부득이한 상황에서 상대 허락 없이 물건을 사용했다면 사용한 후에 즉시 되돌려줘야 할 것인데 그나마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는 물질적인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상대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나 음식이라도, 또한 아무리 서로 간에 절친한 사이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다 써버렸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는 도적질이라 하시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변 사람의 것을 사용하면서 그냥 달라 하거나 빌려달라 합니다. 빌려달라고 해놓고 다 써버렸기에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혹여 빌렸다가 돌려준다 해도 그 물건이 쓴 만큼 닳거나 줄어드는 것일 때는 그만큼 상대에게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그냥 달라 하는 것도 민망한 일이고요. 정녕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의 것을 취했을 때는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꼭 훔치거나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해도 자신의 것이 아닌데 부당하게 취했을 때는 이것도 도적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직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뇌물을 받는 경우나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심히 바가지를 씌워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도 선한 사람은 반드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지요. 비록 상대의 것을 몰래 훔쳐온 것이 아니라 해도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이 아닌 것을 취했기에 엄밀히 말하면 도적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가격에 이제 얼마쯤에서 남긴다는 이런 법칙이 있는데도 훨씬 바가지를 씌워서 상대를 속이고 바가지 씌워 남기고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내가 이렇게 크게 속여 큰 이익을 봤다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또 바가지 쓴 사람을 향해서 참 저 사람은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너무 바보고 자기는 도적질한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속인 것을 오히려 정당화시켜 기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악하고 나쁜 마음인지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인 도적질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을 때는 구원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양떼들이 예수님께 은혜받고 공개한 것들을 관리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뭐 오늘날 같으면 뭐 재정 담당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그 재정을 정직하게 관리하지 않고 도적질하는 자였으며 결국 사단의 역사를 받아 예수님을 팔게 이르렀지요. 통계 돈이 이제 들어가면 본인이 그걸 감당하니까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뺐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장차 존귀한 영광을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이 스스로 죄악을 쌓아감으로 결국 회개의 용도 받지 못한 채 자살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재정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라 해도 성전에 있는 것을 훔칠 때는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도적질을 하며 더구나 감히 하나님의 재정에 손을 댈 정도라면 과연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도 감당한다 하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죄의담으로 막혀 있기에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끝까지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징계를 받지 않는다 해도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에도 이제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도적질을 한 것이 용서되지 않는 그런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도 요단강을 건너서 이후에 이러한 이제 도적질함으로 인해서 큰 징계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에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도적질했을 때 그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또 죽음 자체도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것인데 하나님께 내가 얼마를 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그것을 변기하여 일부만 드렸을 때도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혹시 알지 못한다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 가운데 값을 치르게 되기 때문이지요. 만일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자로서 7년 환란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가서 얼마나 애통하며 가슴을 찢어야 하겠습니까? 7년 환란이 아니라 아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니 더 참 애통할 일이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또 심히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징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할 때에는 죄를 피울까지 싸워 버려야 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참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데 혹은 죄를 지어도 징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징계하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이 사생자로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지 아니하고 원수 마귀의 아들 딸로 보기 때문에 아예 관여하지도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예 외면해 버리시니 징계도 임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재앙을 자초하는 분이 결단코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을 직접적으로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해도 성물을 남용하거나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이 역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차를 임의대로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명절 때라든가 어느 때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에 반드시 하나님이 지킴을 받지 못하고 사고가 나고 그래서 이제 몸에 중상을 입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교회 차이고 성물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 운전하는데 왜 지킴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보죠. 회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교회나 부서의 찬조로 들어온 것이라도 개인이 임의로 써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교회 일로 사용 사무용품이나 문구류를 청구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없어야 하고요. 교회 재정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물품을 사용할 때 더 아낄 수 있는데도 함부로 낭비하는 것, 또 청구한 재정을 다 쓰지 않고 남았는데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지요. 특히 여러분 뭐 각 기관, 네 뭐 기관이면 기관마다 걷는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의 그 회비를 담당하는 회계가 있습니다. 회계는 바로 재정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회비로 나온 것을 임의대로 자기가 임시 뭐 채용에 쓴다든가 아니면 급한데 써버리고 다음에 채용 넣는다든가 어떤 경우는 써버리고 기억치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겠고 이렇게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다 도적질이 되는 것이고 더더구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사로운 일로 교회 전화를 사용한다거나 교회 비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자신이 비용을 내야 한다면 쓰지 않을 것도 교회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쓰거나 낭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보다 더 아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또 어린아이를 데려오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교회 헌금 봉투나 주보, 교회 신문 등을 장난으로 접거나 찢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육으로 볼 때는 사소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도적질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십일조와 헌물을 도적질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계하고 계십니다. 이 도적 중에도 온전한 십일조하지 않는 이런 도적은 큰 도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키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도적질은 저주가 임했는데 그것도 십일조, 온전한 십일조 하지 않는 것, 헌물하지 않는 이라는 것이 도적질이라. 즉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온 백성이 다 해야 할 텐데 하지를 않았다. 물론 한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온 나라에 저주가 임했던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할 때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물적 주권을 인정하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되므로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송사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못함으로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며 시험, 환란, 질병 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십일조를 하되 온전한 십일조를 하지 않으므로 지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십일조는 월급만이 아니라 전체 수입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업으로 얻은 수입 혹은 용돈이나 선물로 받은 것도 결국 자신에게 들어온 수입이므로 그 10분의 1을 계산해서 드려야 하지요. 어떤 분은 그런 질문할 때 있죠. 그 물건값 일일이 사준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얼마에 샀습니까? 물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요? 라고 하는 분도 있죠. 신뢰되게 어떻게 얼마에 샀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께 드리면 될 터인데 인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초신자 때부터 십일조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첫 부흥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때부터 십일조 했는데 또 온전한 십일조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온전한 십일조가 뭔가를 묻게 되고 물었을 때 이런 것이 온전한 십일조다라고 이제 목사님 통해서 듣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왜냐면 온전히 일일이 뭐 따지고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0의 2조를 드리기로 마음을 작정을 해버렸어요. 10의 2조 이상을 드려야겠다. 그러고 나서 항상 지금까지 변개함이 없이 10의 2조를 드려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랬더니 저는 뭐 착오가 있을까 봐 넉넉히 드리면 될 텐데 10의 2조 이상을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제 믿음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후에 주시는 분이요. 누르고 넘치게 주시는 분인데 아 그 넘치게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왔어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 세계 수많은 종들 중에서 제가 1등으로 아마 십일조도 많이 할 것이고 감사도 많이 할 것이고 건축 예물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다고 여러분에게 10에 2조 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제 신앙 고백을 한 것이고요. 저는 제 믿음이 그렇게 했고 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오늘날은 세계 전체 선교 우리 세계 선교사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나가 있고 지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국내 선교 또 방송 기타 이런 게 나가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한 일체를 재정에서 부담하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크게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구제까지 제가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부수적인 수입은 다 빼고 급여만으로 계산하거나 급여에서도 여러 가지 지출 금액을 다 제하고 남은 수입에서만 십일조를 하기도 합니다.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만 계산도 하나님 앞에 까다롭게 한 사람 다 있어요. 어떤 분 월급에서 이거 제하고 저거 제하고 즉 세금 제하고 뭐 제하고 거기 남는 거 그게 순수입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십일조를 합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수입이 있으니까 세금도 내는 것이고 내가 수입이 있으니까 전기세도 내는 것이고 내가 수입이 있으니까 가정에 파출을 써도 월급을 주는 것이지 그런 거를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드리는 참으로 그 인색한 그 마음을 드린 분도 있다 이 말. 그러니 온전한 십일조가 되지 못하니 그래서 이제 축복이 임하지 않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재앙과 이런 사고 시험들을 당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깨우쳐서 내겐 왜 이런 시험이 오는가? 왜 내 자녀들이 자꾸 빗나가는가? 왜 내 남편이 이렇게 빗나가는가? 왜 뭐 다 지킴 받는다는데 왜 나는 차량 사고를 우리 가족들은 차량 사고를 당해야 되는가? 왜 도적을 맞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지킴 받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보면 하나님 앞에 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10의 1조를 계산하되 11조라는 명목으로 드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교비나 구제 등으로 나누어 드린다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경우들은 결국 11조를 도적질하는 것이 됩니다. 11조로 드려진 재정을 집행하는 것은 교회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11조 명목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 밖에도 십일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미 여러 시간을 걸쳐 증거한 일이 있으니 예전 설교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헌물은 십일조 외에 드리는 모든 감사 예물의 총칭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받아 천국을 가게 되니 감사하고 귀한 직분을 받아 상급을 쌓아가니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범사에 지키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나 연단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니 성도의 삶에는 오직 감사의 조건만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도 매 주일 예배 때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의 물을 드리며 절기 때나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는 따로 구별하여 감사의 물을 드리지요. 이것은 이치적으로 따져보아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남에게 어떤 일로 신세를 치거나 은혜를 입게 되면 마음만으로 고맙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행함으로 보답을 하려고 하지요. 특히 상대의 생일이나 명절 같은 때는 꼭 기억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요.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물며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넘치고 정녕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매주 매주 지켜주신 은혜를 느끼고 기도에 응답하신 열매들을 얻을 때마다 더욱 감사하여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믿음이 있다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십일조는 구원과 직결된다 하니 두려움으로 드리지만 그 외의 헌물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지못해 드리는 경우도 있지요. 이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주인을 섬긴다 하면 참으로 마음, 정성, 힘 모든 생명을 다해 섬겨야 할 테인데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때 하나에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것은 곧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소망으로 채우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 정욕으로 채웠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직 초신자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계속 그런 마음이라면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기 쉽지요. 받은 바 은혜도 점차 기억에서 멀어지며 감사의 조건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니 마땅히 드려야 할 헌물을 도적질할 때 이것이 결국은 구원과도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며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형편과 중심을 아시기에 액수의 크고 작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렙돈밖에 드리지 못한 과부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감사와 믿음의 향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두 렙돈이라면 심히 적은 액수이지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얼마나 믿음을 내보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 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신이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과 감사의 조건들로 돌려받게 됩니다. 곧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점점 더 넘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더 넘치도록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온 가족, 또 건강이 지킴받고 있죠? 지금까지
주님 영접하고 병원에 한번 안 갔고 약 한번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33년, 4년을. 그러나 실제로 온 가족이 약 한번 먹어본 일이 없고 주사 한번 맞아본 일이 없고 그리고 병원에 한번 가본 일이 없으니 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두루 범사에 모든 것을 이렇게 지킴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도 구약신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냐고 머리대는 축복 주시고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다 주신다. 다 응답해 주신다.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취하면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 아침에 와서 뭐 어디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 기도의 그 내용 뭐 봉투에 보니까 나는 혈기도 잘내고 뭐 미워도 잘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혈기 내고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혈기 내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말씀 안에 살지도 못하고 아프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해 주세요 하지 말고 아픈 거 치료해 주세요 하지 말고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아 그게 원래 기도하는 그게 정당한 기도 요청인 거죠. 말씀대로 나는 이렇게 못 삽니다. 그래 나 아픈 거 기도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너무 맞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못 살 때는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지 마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 때 기도받으러 오세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죠. 믿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중에도 가끔 역사를 가끔이 아니라 뭐 많이 하시지만 오늘도 아주 은혜로운 편지가 이렇게 왔어요. 우리 교회 시조 중고 집사님이 계시죠. 일본 분인데 우리 제 모든 저서를 일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에 이제 오셔서 또 한국어도 배우고 근데 한국어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글씨를 너무 잘 쓰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글씨를 보고. 그리고 국민학교 6학년 뭐 실력 이상이에요. 가끔 토시가 틀린 게 있는데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혜로우니까. 가족 복음화가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립 24주년 기념 예배 제 6의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부모님이 당회장님께 인사만 드리겠다고 아버님 저에게 나오다가 아버지 지팡이를 아버님 보신 게 자기 육의 아버지 지팡이 들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 받자마자 75년 동안 불편했던 아버지 왼발이 치료받았습니다.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직 안 믿는 분에게까지도 역사하시고 치료하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목자의 권능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은 이제부터 집에서 GCN을 설치하고 말씀을 듣겠다고 하십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6년 10월 14일 시조 중고 집사 올림. 근데 또 이제 치료받은 그 육의 아버지로부터 감사 편지가 왔어요. 만민중학교 이재록 목사님께 지난번 시조 준거의 부모로서 준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자 처음으로 서울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분이 선하다고 말하냐면 이분의 부모로서는 만민교회를 참 많이 원망해야 돼요. 왜? 자기 딸이 영어도 잘하고 일본에서 영어 교수하고 그리고 월급도 많이 받는 분이에요. 자기 딸이. 그런데 부모를 버리고 가족을 다 이제 버렸다기보다 떠나서 또 일본 고국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국에 와서 뭐 주야로 열심히 번역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신속하게 배우는지 웬만하면 한국말로 통해요. 그 이렇게 한국어로 글씨까지 이렇게 썼는데 글씨도 아주 예쁘게 아주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의 실력으로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한국 우리 만민교회가 굉장히 싫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자기 딸을 만민교회에서 이렇게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기 위해서 인사차 왔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뭐 치료받으리란 상상도 못했고 뭐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접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처음으로 서울에 갔었습니다. 대예배를 드리기 전 평소 존경하고 있던 목사님을 만나 뵐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를 받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행복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더구나 그 지팡이가 필요 없을 정도로 허리가 펴지는 기적이 일어나 아내와 중고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대예배 창립 24주년 행사 등 모든 것이 엄숙하면서도 재미있었으며 제게는 귀중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이번 저의 한국 방문의 또 다른 목적은 저와 같은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당시 독단적 정치하에 귀국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죄의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한국분들에게 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무한한 발전과 목사님의 무한한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2006년 10월 14일 낙가이시 육기요. 예, 여러분 저 사진을 보세요. 몸이 완전히 틀렸죠? 근데 예스자로 틀려 있어요. 예스자.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흰 것도 아니고 완전 예스자예요. 저렇게 몸이 틀려서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퇴화돼 버렸죠, 뼈도. 그리고 굳어버린 상태예요. 근데 기도 한번 받고 기도 받고 보니 나으려고 믿지도 않은 거죠. 제가 그냥 기도해 주 기도 받고 저렇게 펴져 가지고 예.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말씀, 저하고 이제 만났을 때, 당회장실 앞에 복도에서 인사하려고 하실 때, 바로 그 벽에 기대고 있더라고요. 힘드니까, 지팡이 짚고도. 근데 기도받고 본인도 치료받은 거 몰랐는데, 걸어 나가다 보니까, 아, 자기가 지금 고통이 없어지고, 온전하고 지금 걷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퇴화되어 버리고, 오래된, 그리고, 고통과, 잘 걷지 못하고 지팡이 의자에 걷던 몸이 S자로 틀어진 분이 기도 한번 받고 일자로 펴지고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 편지와 아울러 우리 한국에 대한 일본이 옛날 36년 전에 이렇게 행했던 그거에 대한 그 죄송함과 오히려 사과하는 이렇게 또 편지까지 올려보내니 저분의 마음이 얼마나 선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내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GCN을 설치하여 GCN으로 일본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시니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문둥병자 나만 장군이 이렇게 나와서 치료받으니까 어떻게 말해요? 자기도 자기 고위에 가면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서 믿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증표로 얼굴을 가지고 가며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해외에 와서도 자기 딸을 그냥 이렇게 한국에 뺏겼다 할 수도 있고 마음 있게 뺏겨서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도 와서 감사해하고 그리고 또 치료받으니 감사해하고 이제는 GCN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니 저렇게 선한 마음이면 하나님은 단번에 어떠한 것이라도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도적질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도적질하나요? 어디 성경을 훔쳤단 말인가요?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경우이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마치 점장이처럼 남의 앞일에 대해 말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계속 실패하는 사람을 보고 당신은 주의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말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속아서 주의 종으로 가는 사람들을 전에 제가 개척 전에 보았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게 가요. 억지로 가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냥 마음 주관해서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잘된 사람 그래서 자신 있고 떳떳한 사람 마음 주관해서 최종으로 부르실 수가 없어서 사업을 안 되게 실패하게 계속하고 그러고 나서 타인을 통해 제3자를 통해서 최종으로 부를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참 세상 지식과 그냥 강박감은 차있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간에 변화돼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마찬가지요. 또는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순간에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죽음의 자리까지 그렇게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든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업이 안 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 통해서 뭐 하나님이 뜻인 주의 종과 이렇게 하실 분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미혹하는 분도 없겠고 미혹당하는 분도 없겠지만 그렇게 미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혹은 자기 생각 속에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주셨다고 한다든지 자기 생각 속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꿈도 자기 개인적으로 꾸어놓고도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분들 참 많이 있고 어떤 분은 꿈속에 제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는데 그러면 증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세월이 몇 년 동안 그랬으면 이루어지는 증언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은데도 당회장님이 꿈속에 났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온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10계명 중 제3계명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말씀 도적질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령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도구로 쓰일 만한 사람인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아무에게나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악이 없고 깨끗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근신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지키고 혹여라도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꿈을 꾸어도요, 좀 제대로 꾸세요,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면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도 꿈 이야기 하나 있어 읽어드리죠. 센 엔수증 선교사. 센 엔수증 선교사님은 GCN 개국 기념행사 때 중국 대표로 단에 올라가신 분인데 본교의 창립 성회인 GCN 개국 1주년 기념행사를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오기 전 꿈에 본인이 단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앞에는 제가 서 있고 본인이 뒤에 서 있는 이런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꿈을 꾸고 난 후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도 보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신 친히 주신 꿈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보게 되었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자도 형통하게 잘 받게 되었습니다. 시력이 나빠 평소에 안경을 쓰고 다녔으나 창립성의 오후 예배 때 단에서 나오는 환자 기도를 받으신 후 시력이 좋아져 작은 글씨도 잘 보게 되었습니다. 안경 쓰지 않고도 이제 작은 글씨도 잘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꿈에 하나님 보여주신 꿈이라 바로 그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서 있었고 저는 그분의 앞에 이렇게 단도 앞에 서 있었고 꿈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꿈 꾸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제대로 꾸셔서 좀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라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남의 것을 주인 몰래 가져다 썼다거나 정당하지 않게 취한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했지요. 이 밖에도 무엇을 취하였을 때 양심에 찔린다거나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도적질할 마음이 없으면 길을 가다가 밤에 깜깜한 잘 누가 못 보는 골목길에 황금 덩어리가 떨어져 있다 해도 아니 주먹만한 금 덩어리가 떨어졌다 해도 그거 주워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 축복 주셨다. 내 글 안에도 지금 부채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 갚으면 큰일 날게 지금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게 축복 주셨구나. 그런 마음들이 드는 분도 있죠. 아니면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건 내 것이 아니니 내가 취하지 않냐고 정당한 곳에 찾아줄 수 있도록 초회하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않겠습니까?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도적질하는 마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 제가 십계명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풀어받을 때 제가 많이 놀란 게 있어요. 자기 부모, 자기의 아버지 것이라 해도 자식이 아버지 허락 없이 아버지의 물건을 쓰는 것도 도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참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듣고, 아, 그런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제 하게 됐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이 혹 생각하기를 내 부모 건데 내 마음대로 쓰고, 아, 좀 도로 갖다 놓고, 그것이 무슨 도적이 되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것을 쓸 때 정당하게 쓰려고 하면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아버지 이건 내가 수시로 써야 되니까 아버지 내가 수시로 이렇게 아버지 허락 없이 써도 될까요? 하면 아버지 그래? 아니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게 내 건데 뭐 그런 걸 다 묻느냐고 쓰시라고 했다. 허락을 정식으로 받았다면 그건 상관이 없죠. 근데 그렇지 아니했는데 아버지 허락 없이 내가 썼다면 도적이 된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참 이렇게까지 까다롭고 심해야 할 것인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질서들이 가정에서도 잘 지켜질 때 내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되고 아버지도 아들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것이 되고 가정의 참 화목과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내와 남편 간에도 질서가 지켜질 건 지켜지고 지킬 건 지키고 서로가 그리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질서 없이 뭐 내 아버지 것이 마음대로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까지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런 설교 옛날 듣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전화하면 쓰고 있고 개인적으로 사업 이야기도 전화로 하고 아, 내 돈 안 들어가니까 하고 친구도 마음대로 쓰는 친구 불러서 아, 나 어디서 만나자 하고 한다고 해봐요. 그 뭐 쓰는 것도 봉투고 뭐든 그냥 마음대로 교회 봉투 갖다가 내 봉투 좀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교회가 무질서하겠습니까? 얼마나 낭비가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화인마저 갈 거 아닙니까? 내 돈 안 들어가니까 내가 마음껏 쓴다. 그것도 더군다나 하나님 건데.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성결로 들어가겠습니까? 영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없이 흠과 티도 없이 깨끗하게 신부단장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유 내 부모 건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서로 신뢰관계가 생기고 아버지가 보실 때도 너는 참 착한 아들이구나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지요. 그냥 우습게 그런 거 넘겨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아내 거 남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써도 되는 것이 있고 평소에 네 거 내 거 없이 부부가 아닌가 쓰는 것이 있고 어느 건 남편이 싫어하면 어느 건 아내가 싫어하면 허락 없이 써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써도 되게 허락이 돼 있는 거 아니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간에도 화목하고 믿고 신뢰한 가정은 아내가 남편 호주머니 뒤지지 않는 겁니다. 남편 없다고 주머니 속에 지갑 이렇게 펼쳐보는 거 아닙니다. 허락 맞고라 하면 허락 맞지 않고 몰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얼마나 나쁜 마음이에요. 남편은 의심하고 그러지 않는다 해도 얼마나 곱지 않은 마음입니까? 그럴 때 서로 믿지 못해요. 그러면 남편은 어때요? 아내가 그런 행동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면 뭐든지 숨기려고 할 것이고 아내 몰래 예? 숨기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서로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부부가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화평한 가정 부부가 되겠습니까? 설령 남편에게 아이 보니까 세탁하려 보니까 호주머니에서 편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아 이게 호주 남편 주머니에 편지 나왔으니까 그 읽어보면 됩니까? 남편 허락 없이는 읽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그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남편의 어떤 비밀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런 비밀을 캐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아내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부부간에 절대 화목할 수도 없고 믿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하고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의심받을 일, 또 의심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일기를 쓰는데, 일기장 항상 어디 서랍에 안 보인다 두는데, 어디는 쓰고, 급하게 쓰고 그냥 침대 위에 두고 어디 시장을 갔다, 친구 만나러 갔다,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다른 때보다. 보라니까 일기장이 있어요. 아내 없으니까 내가 일기 뭐라고 썼나, 혹여 내게 뭐라고 썼나, 봐야겠다 하면, 그 고운 마음입니까? 아내의 허락 없이는 봐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런 건 아내 또 허락받을 일도 아니고, 아내가 쓰는 일기를 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 하면, 그럴 때 아내를 청명히 믿는 것이고, 사랑이 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아내 일기를 봤는데 안 좋은 것이 써 있다면, 그때부터는 아내를 의심해야 되고, 아내를 믿지 못한 아내로 얼마나 불행한 그러한 생활이 되겠습니까? 서로가 조심하고, 그러한 그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킬 때, 서로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지켜나갈 때 행복한 가정부부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여서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시고 마음에 찔림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꼭 물건에 대한 도적질이 아니라 해도 삭을 받고 일하면서도 일을 잘 하지 않거나 직분이나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게을러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에도 양심이 선한 사람이라면 찔림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약속된 시간을 임의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시간적인 손해를 입힐 때 이는 시간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만큼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직장이나 개인 간에도 당연히 약속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에 손실을 입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뭐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겠고 또 퇴근에도 내가 만약에 주의종이라면 할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출근 시간에 출근했다가 출근패 도장만 찍고 그리고 가서 신방 대신 가정에 가서 빨래하고 가정에 가서 딴 일하고 이런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시간 도적질하지 말고 들을 시간 잘 들여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사로운 마음과 탐심을 다 버리고 선한 양심 가운데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항상 상대의 유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진리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